차기 구미시장이 풀어야 할 현안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구미 경제 회생을 비롯해 통합신공항 배후 지역의 성장과 KTX 구미정차 이슈 등이 산재해 있는데 후보들의 구미 성장을 위한 공약들도 오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장세용 후보는 구미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선 도시의 기본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화된 구미 산단을 탈바꿈해 탄소 중립을 위한 친환경 산단으로 조성하는 게 골자입니다. KTX 이슈는 구미 산단역 신설을 통해 해결하고 이와 연계해 동구미역과 동구미 IC 신설도 공약했습니다. 신공항의 건설과 연관시켜서 더욱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X 구미 산단역을 신설하고 동구미역, 나아가서는 동구미 IC를 신설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장호 후보는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철도와 고속도로 신설, 공항 배후도시 조성이 대표 공약입니다. KTX는 반드시 구미역으로 와야 한다며 남부 내륙 철도를 연계하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지원을 받아 포항의 절반 수준인 구미시 예산을 대폭 늘리고 시민 복지에 더욱 힘쓰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일인데요. 포항 예산의 구미가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포항의 금년도 예산이 3조 100억을 돌파했는데 구미시 금년도 예산이 1조 5,600억입니다. 1조 5천억 차이 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야 후보들에 가려져 주목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무소속 후보들도 제각기 현안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중천 후보는 구미 지역 스포츠대회 유치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예우, 어린이 안전체험 공간 마련을 대표 공약으로 내놨고 김기훈 후보는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문화예술도시 조성 등을 통해 구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